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오늘 일산에 한식집인데 좀 특이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안에는 나룻배가 있대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용포도 입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자, 일단 메뉴를 좀 볼게요. 메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격이 저렴한 식당 아니에요. 확실히 이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저렴한 식당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먹으러 온 게 이겁니다. 평일 점심 한상. 소갈비 양념구이랑 꽃게탕, 도토리 묵, 무침, 쌈채소 요거를 시켰습니다. 자, 밑반찬이고요. 오징어 젓갈하고 된장하고 김치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사 전에 저는 고추를 먹으면서 좀 입맛을 돋구기는 해요. 한 번 입 탁 깨물면 여러분 고추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꽃게탕하고요, 도토리묵. 아끈한 꽃게탕. 아, 끓여서 나오는데 꽃게 향이 엄청 진하네. 꽃게가 들어간 매운탕의 특징이 뭐냐면 설탕 단맛은 처음에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느껴진다면 꽃게 매운탕은 뒤에서 단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살의 달콤한 향이 올라오는데 그 입에서 단맛이 마치 MSG나 조미료를 넣은 것처럼 감칠맛을 돌게 해요. 도토리묵도 한번 먹어볼게요. 도토리묵은 과하게 잡으면 끊기고 부드럽게, 이거 봐, 부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살짝하니 잡아서 이런 채소들, 상추나 이런 채소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시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하면서 그 장맛의 진한 향기가 마지막까지 쫙 나옵니다. 어떤 꽃게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큰 놈인 것 같은데? 된장이 들어간 꽃게탕인데 맛이 깊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기 맛집 한번 봅시다. 꽃게를 살짝 밥에 적셔서 고기까지 하나 싹 올려가지고, 아, 쌈도 하나 싸가지고, 오징어 젓갈에 밥 살짝 올려가지고 쌈장까지 딱 올려가지고, 이제 공깃밥 하나만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양념에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소고기의 단맛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소고기의 단맛.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약간 달달한, 달콤까지는 아니야. 달달한 느낌의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아주 꽃게가 그냥 향이 진하네요. 이 집에 진짜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마룻배를 탈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야, 여기 정말 너무 좋네요. 추억도 남기고.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설명 좀 드리면, 고기, 갈비살 너무 맛있었어요.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 못 느꼈고요. 그 다음에 꽃게탕도 구수하면서 달짝지근 하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 와, 나는 이 세 가지 음식 중에 도토리묵이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았어요. 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토리묵 맛있었고요. 여기는 연인들이 식사하러 와도 괜찮을 것 같지만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고요. 아이들 데리고 와도 배도 탈 수 있고 제가 먹은 게 1인분당 15,000원인데 둘이서 오면 30,000원이에요. 점심 특선이라는 점,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